세뇌와 중독으로 본 사이비 종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 통제 메커니즘,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세뇌의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고 또 개입하는 그런 어떤 세뇌 방법론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그 이후에 세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먼저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종교 중독에 대해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은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할게요. 물론 이 두 편 안에서도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종교 중독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세뇌를 큰 틀에 설명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방법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 시리즈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종교 중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먼저 중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독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물질 중독하고 행위 중독 혹은 이제 과정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뭐 니코틴, 그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물질 중독인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과정 중독 혹은 행위 중독이라고 하겠죠. 물론 이 행위 중독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유형의 중독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중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는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중독의 정의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중독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어적 정의입니다. 언어에서 좀 중독이라는 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의사들은 중독을 보통 이제 의존증이라고 부르죠. 어떤 것들에 의존하고 할애하고 할당하고 집착할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우리가 어느 것에 뭐 의존하고 집착하고 할애하고 할당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의존성, 집착성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해져서 건강한 내 일상을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독도 경증과 중증으로 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중독이 된다. 이런 것도 단계가 다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호기심적 사용 단계, 그러다가 실험적 사용 단계로 가게 되고 그것이 습관적 사용 단계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강박적 사용 단계. 그래서 이런 단계에 따라서 뭐 경증에서 중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특정 마약류 같은 경우들은 단 한 번만으로 중독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예외들은 조금 차치하고 이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튼 이제 언어적으로 정의를 하면 중독은 의존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의학적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뇌성과 금단현상인 거죠. 이것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수면제 하나를 먹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 알로는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뇌성이 생기니까. 자, 그러면 두 알이 되고 세 알이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뇌성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끊게 되었을 때, 멈추게 되었을 때 금단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금단현상이 벌어졌을 때 뭐 신체적인 문제부터 정신적인 문제까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정의가 있는데 사회심리학적으로 중독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일탈 행동을 하는 경우라고 이제 보통 정의를 하는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환경들을 벗어나기 위해 일탈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중독을 돈을 주고 쾌락을 사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에서 중독을 정의해 보면 국어사전적으로 중독을 몇 가지로 나눠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약물의 독성에 의해 신체의 기능장애가 일어난 상태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이나 마약, 약물 등을 지나치게 복용해서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상이나 사물 등에 세뇌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도 중독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학계에서
수많은 소위 말하는 행위 중독 있잖아요. 행위들에 대해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행위 중독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WHO에서 이제 공식 승인한 ICD 같은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사용하는 DSM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DSM 다섯 번째 개정판에서 이제 도박을 포함을 시키거든요. 물론 이제 DSM에 대한 어떤 논란들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차치하고 국제적으로도 이 도박 중독, 그러니까 도박 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행위 중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과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 탐닉으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중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강박적 집착으로 통제력을 상실해서 존재가 종속되는 상태. 저는 중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독의 개념으로 중독을 굉장히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독의 개념으로 종교 중독을 정의하면 몇 가지를 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언어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의존이잖아요. 특별히 가장 1차원적인 종교 중독의 형태가 뭐냐면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 등에 강박적으로 집착해서 존재가 종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일상이 파괴되고 행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다, 신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곧 자신의 열심이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정죄들을 쉽게 남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언어적 정의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내성과 금단현상이잖아요. 이거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성과 금단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한 체험이 필요해요. 어떤 체험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이런 체험이 어떤 건강성들 여부는 차치하고 이런 체험을 했을 때 더 강한 체험이 와야 되고 더 신비적인 체험이 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말 그대로 이제 금단현상이 생기게 되는 더 강력한 체험과 신비현상을 갈구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종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탈행동으로 정의를 할 때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도피처의 개념으로 종교를 찾게 될 때죠. 물론 회피의 수단으로 종교를 만났다가 건강한 신앙 행위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점은 뭐냐면 오로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회피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정의에서 한 가지 측면에만 적용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서로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이제 물리고 물리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교 중독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 하나 있는데 해로운 신앙이라는 책이죠. 이 책의 저자들은 종교 중독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종교 중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로운 신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신과의 관계보다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종교적 행위에 파괴적이고 위험할 정도로 몰두한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중독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중독과 이 중독의 정의를 통해서 종교가 중독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자 그래야 우리가 이런 종교 중독의 관점으로 본인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이런 종교 중독의 개념으로 좀 한번 이해를 해보게 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중독과 종교 중독의 개념을 좀 짧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왜 사이비 종교를 종교 중독이라고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세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제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또 중독과 세뇌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의 이 영상 시리즈들을 좀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